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뭐 화성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성의 위성 중에서 에우로파였나? 유로파? 에우로파라고도 하고, 그 위성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얼음층으로 덮여 있대요. 그래서 그 아래에는 물이 있을 것이다. 생명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곳이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세계일보에서 이 기사를 보니까 금성 대기에 생명체 흔적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게 금성인가 본데, 예쁩니다. 그죠? 비너스죠? 금성. 표면 평균 온도가 464도, 너무 뜨거운 별이네요. 납도 녹일 정도로 뜨거운 금성에서 생명체의 징후가 발견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기합니다. 그죠? 지구의 현기성 생물이 내뿜는 것과 같은 가스 분자가 금성 대기에서 포착되었다. 호기성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소를 좋아하는 생물, 그죠? 현기성, 그러면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사는 생물인데, 그런 것 같은 가스가 금성 대기에서 포착됐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유럽 난방 천문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카디프 대학의 제인 그리브스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금성 대기 구름에서 인의 수소 화합물인 인의 인 그죠? 인 수소 화합물인 포스핀 H3P를 발견한 결과를 과학 저널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핀이라고 하는 이 분자는 현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배출하거나 산업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생물체에서만 나오는 건가 보죠? 아닌가? 과학자들은 금성 대기에는 강산성을 견딜 수 있는 미생물이 떠다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해 왔으며, 포스핀이 이런 미생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일 수 있다. 근데 포스핀이 어떤 조건에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될것 같네요. 그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면, 그죠? 그런 어떤 무슨 다른 물리적 작용이라든지, 꼭 생물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질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연구팀은 포스핀의 존재가 생명체 존재를 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생길 수도 있나 보죠? 그러나 금성 대기 중 산도가 강해서 포스핀이 곧바로 파괴되는 점을 고려하면, 무언가가 포스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가능성을 더한다. 그러니까 산도가 강해서 포스핀이 곧바로 사라지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건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혹시 생물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 건가 보죠. 근데 이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지구에서는 박테리아가 광물이나 생물 물질에서 인을 빨아들이고 수소를 덧붙여서 포스핀을 배출한다. 금성체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지구와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대기 중 포스핀이 생명체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은 같을 것이다라고 이제 같이 그 연구팀이 설명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암석형 행성에서 포스핀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금성에서 비생물학적 요인으로 포스핀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배제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성과겠네요. 그죠? 금성 대기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면 우주 생물학에서 큰 성과인 만큼 추가 관측과 이런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야, 그러네요, 진짜. 근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직접 탐사선이라도 또 보내가지고 또뭐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화성 탐사에 집중해온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도 이번 포스핀 발견을 계기로 금성 탐사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사 국장은 이를 외계 생명체 탐색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이제 금성에 우선순위를 둘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와, 신기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 인간형의 그런 뭐랄까? 그런 그 생명체를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뭐 생물체가 있다면 아주 단순하고, 그죠? 그런 생물들이겠죠? 그죠? 오히려. 그런 게더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면 인간처럼 진화를 하려면 적어도 몇십억 년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죠? 그럴 테지만,
그렇죠? 자, 비교적 단순한 생물, 가장 단순한 생물이 오히려 더그 생겨날 가능성도 많고, 그죠? 존재할 가능성도 더 많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금성의 대기에 뭔가 생명체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뭔가가 포착됐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해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